윤석열은 찌르는 타이밍을 아 절묘하게 아는데요. 제가 이제 윤석열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여러 번 감탄도 합니다. 여러분 몇 번 실망도 한 적도 있고 그렇지만요. 완벽한 사람은 없죠. 근데 타이밍 잡는 데는 귀신인 것 같은데 오늘 2시에 사퇴 의사 발표하는 거야. 이제 공수처 설치로 해 지금 검찰 완전 퇴출 주사파 계획을 지금 주사파들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절묘하게 사퇴하면서 맞서는 이미지를 연출하는데요. 타이밍이 야, 이걸로 이제 여권 또 청와대는 외통수에 몰린 건데요. 자 물루자니 지들이 얘기하는 검찰 완전히 힘 빼기 물루자니 이제 지네 편들한테 당하고 밀어붙이자니 윤석열 영웅 만들어주는 꼴이 되고 이거 지금 진퇴양난입니다. 외통수에 걸린 건데 이런 타이밍을 꼼짝없이 외통수로 딱 오늘 2시에 몰아넣은 겁니다. 제대로 잡은 건데요. 사실상 오늘 아침 그 뉴스들에서 신문들에서 이상 기류가 감지된 게 이런 제목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. 윤석열 반기에 일보 후퇴? 에, 여당은 수사청 설치법 발의가 늦출 듯 이러면서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. 그 여당이 이제 어이 야 이거 심상치 않다. 야 이거 여론이 심상치 않다. 이렇게 막 이런 게 나올 때 2시에 그냥 때려버리는데 절묘하게 사퇴. 이야 요거 참 대단합니다. 홍수환의 사전 오기 신화 있는 윤석열의 구수 저력. 이거 8번 참고 타이밍 보다가 이번에 9번째 절묘한 타이밍에 그냥 사표 던지면서 공격 앞으로. 야 그동안에 이제 그 구수하면서 신림동 고시방에서 손자병법 삼국지도 탐독했다는 그 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? 이 윤석열의 진가가 그 내공이 발휘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자 이제부터입니다. 자 이제부터인데 임명장을 받을 때 총장 임명장 받을 때 그 부인하고 탁 부인이 옷 매무새 탁 잡아줄 때 윤석열 총장이 그 큰 덩치를 이렇게 탁 그 사진 아시죠? 그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? 자기 부인이 나이도 한참 어린 부인이 옷매무새 여보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제대로 싸워라 임무를 완수해라고 옷매무새 탁 잡아줄 때 그 큰 덩치로 이러고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? 그 생각대로 부인을 믿고 국민을 믿고 칼을 뽑아라.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조언이 아닌 뭐 제가 건방지게 무슨 조언을 하겠습니까? 그냥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최재형 감사원장을 모셔라. 3고 초려가 아니라 30고 초려 100고 초려를 해서라도 러닝메이트로 모셔라. 그냥 모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러닝메이트 제도가 없죠. 미국처럼 대통령 부통령 제도가 없죠. 그러나 선언을 하면 돼요. 법을 바꾸는 건 나중에 바꾸고 나 국무총리로 모신다는 건데 뭐 그리고 국정 파트너로 하겠다는데 아 그런 선언이야 그게 무슨 위법입니까? 나는 최재형 감사원장과 국정을 같이 하겠다. 국무총리로 모셔서 내치는 내가 최재형 감사원장한테 다 맡기겠다. 그 우리는 함께 할 것이다. 그리고 모셔라.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한테 허락을 맡아라. 그리고 2인 삼각경기를 둘이서 함께 이 나라 살리는데 권력을 잡고 권력을 행사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라 살리는데 무너진 자유민주주의 살리고 이 나라를 다시 살리는데 법치주의 살리는데 둘이 2인 삼각경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의 바통을 대통령 한 말 하라는 거예요. 못 알아들어? 그리고 그 바통을 최재형 감사원장 그대로 남겨라. 그럼 최재형 감사원장은 2인 삼각경기 같이 버린 그 경험과 노하우 살려서 그대로 바통 이어받아서 쫙 들어가면은 우리나라가 반듯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저의 추측이고 저의 바람입니다. 자 그러면요 구수가 아니라 900년 동안 칭송을 받게 될 거예요. 역사에서 대대로 요 며칠이 중요합니다. 이 며칠 크게는 요 몇 달 역사의 페이지가 장식될 건데요. 우파 경제학자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어린 성렬에게 책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? Free to choose, Friedman의 Free to choose 우파 경제학자 책이에요. 그거를 읽고 감명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. 윤석열이 가장 감명받은 책이 그 책이라는 거 아니에요. 자 이제는 아버지가 준 책으로 감명을 받았는데 이제는 당신이 아버지에게 감명을 줄 차례다. 선택의 시간이다. Free to choose의 그 choose도 있지만 지금의 선택은 권력에 내가 오로지 맞선다는 그리고 권력을 잡겠다는 권력의 의지 선택을 해라. 이 엄중한 선택의 시간이 버거울 수도 있어요. 그러나 당신의 운명이에요. 할 수 없어. 그리고 시대의 요청이야. 할 수 없어. 대권 의지를 강력하게 무장하고 장렬하게 그 산을 넘어라. 그런 다음 바통은 꼭 최재형 원장에게 넘겨라. 그리고요 정치 초년생의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. 그 노하우도 약간 떨리는 게 있고 이거를 씻어줄 멘토단을 확보하는데요. 이게 중요한데 멘토단에는 현실 정치에 자기가 나가겠다고 욕심 부리는 사람은 멘토도 되지만 욕심에 따라서 이게 여러 가지 또 이게 있을 수 있습니다. 현실 정치에는 자기는 안 나가지만 나라를 위해서 멘토를 해줄 사람. 예를 들면 전광훈 목사. 아, 자기는 대권 뭐 정치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나 나라 살리는데 몸 바친다고 그랬잖아요. 전광훈 목사라든지 김동길 교수라든지 김동길 교수가 연세가 지금 그런데
무슨 현실 정치에 나오겠습니까? 그러나 보는 눈이 있으니까 톡톡 훈수를 둬줄 거 아니에요? 이런 분들을 확보해서 멘토단으로 빨리 구성하라. 그리고 제3지대에서 아니 국민의힘 뭐 이런 거 아니 국민의힘 흡수해버려. 제3지대에서 판을 완전히 깃발을 꺼. 이 깃발로 와 이 자식들아. 내가 총대 맨다. 나를 쏴라. 그리고선 제3지대 깃발 꽂고 꽁 잡는 게 맵니다. 꽁 잡는 게 매. 이 눈치 저 눈치 볼 거 없어요. 고고한 척 아름다운 척 할 필요도 없어요. 이제 매를 잡아야 돼. 매 누군지 알지? 저들 잡아야 돼요. 그럼 무조건 세력 확보해서 깨부셔야 됩니다. 타이밍 왔어. 국민들도 요 타이밍에 아시죠? 하이! 하이!